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손혜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쪽집게 과일을 하러 바지스콥에서 나왔습니다. 영양제가 많다. 많아도 너무 많다. 제발 나한테 필요한 것만 쏙쏙 골라달라. 영양제계의 구경수. 기본 중에 기본. 오늘은 뼈와 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먼저 피는 맑게. 바디스콥의 오메가3입니다. 혈행 개선? 기억력 하면은 오메가3를 먼저 떠올리죠. 그만큼 기본이 되니까. 특히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았을 때 내가 그렇게 뭐 살이 찐 것 같지도 않은데 갑자기 막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져요. 콜레스테롤 수치에 빨간불이 반짝반짝하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요. 내가 무슨 막 죄를 지은 것 같기도 하고 그제서야 막 여기저기 찾아보게 되고 자신감도 떨어집니다. 지금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바디스콥의 오메가3는요 제가 딱 세 가지만 포인트를 짚어볼게요. 첫 번째가 중금속 걱정은 다운. 바디스콥은 아주 소형어죠. 멸치나 정어리 같은 작은 물고기에서만 오메가3를 추출했기 때문에 중금속 걱정은 좀 덜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순도는 90%로 업! 자, 보시면 오메가3 이 캡슐 하나에 DHA하고 EPA 성분이 무려 1100mg이 들어있어요. 순도는 90%로 높였습니다. 앞으로는 이 오메가3를 선택하실 때도 꼭 순도 부분도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너무너무 중요하죠. 흡수율은 오메가3가 좋다는 건 다 아는데 이게 얼마만큼 내 몸에 쏙쏙 흡수가 되느냐, 이게 관건이 되잖아요. 얘는 RTG 기법으로 추출을 했습니다. 자연에서 섭취하는 그 분자 형태가 바로 RTG 기법으로 추출한 거예요. 당연히 몸의 흡수율이 높아지겠죠. 혀를 다스리셨다면 이제는 뼈를 바로 세울 차례죠. 바디스콥의 칼슘과 그의 친구들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칼슘, 마그네슘, 아연 그리고 비타민 D예요. 눈치채셨나요? 정말 싹 다 모아놨어요. 이거 하나면 게임 끝이에요. 제 친구는 20대 후반에 벌써 골다공증 판정을 받았어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올 수도 있더라고요. 하물며 지금 나이가 4050이다. 아이를 낳았거나 폐경기다. 무조건 드셔야 돼요. 칼슘은요 어떤 브랜드 제품이든지 간에 집에서 꼭 챙겨 드셨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제가 이 바디스콥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첫째가 칼슘의 퀄리티가 다릅니다. 코랄 칼슘이에요. 청정구역인 카리브해의 코랄, 그 산호초에서 뽑아낸 식물성 칼슘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칼슘과 친구들의 구성 비율이죠. 황금 비율이에요. 칼슘하고 마그네슘은 2:1일 때 가장 좋다 그래요. 칼슘이 300, 그리고 마그네슘은 150mg으로 2:1의 비율을 딱 맞춰놨습니다. 거기다 몸에 면역에 좋다는 아연하고 뼈에 필수적이죠. 비타민 D까지 정말 이 작은 한 알에 옹기종기 모아놨어요. 이렇게 작게 만드는 것도 이것도 제가 봤을 땐 기술인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 100% 생산을 하고 들여온 제품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아주 엄격한 품질 관리 검사도 마쳤어요. 혈행을 다스리고 뼈를 바로 세울 준비가 되셨나요? 자, 바디스콥으로 건강에 대한 자신감 세워보시길 바랄게요.